에리아여 캐리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맹세했다. 그러고는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직도 그녀에게 받아들인다는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계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그동안 전처럼 집안일이나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전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착실해진 것이 달랐다. 마을에서 열리는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닐 카터와 산책하는 것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로지 공부에 열중해서 자신이 맹세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그녀에게 있어서 외국으로 나가 전도한다는 생각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도 몇 번인가 외국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햇볕에 그을리고 바싹 야인 얼굴로 돌아온 선교사들이 와서 불을 내뿜듯 열렬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곤 했다. 하느님을 위한 용감한 모험에 마음이 끌려 그들 선교사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곤 했으나 자신에서 외국 전도의 부름에 응할 생각은 그다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오도 이미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집안에서의 태도도 참으로 진지해졌는데 간혹 그러한 그녀의 태도를 눈치챈 사람이 있다 해도 캐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울한 거야. 하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곤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윽고 하느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다른 가족들로부터 뚜렷하게 분리시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경기가 좋아져 감에 따라 하마나스가 취미로 하는 일은 직업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전후의 불경기가 간신히 한 고비를 넘기면서 먼 곳으로부터 사람들의 시계술이나 보석 세공을 맡겨왔다. 그는 회중시계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마을의 수요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다. 그의 가늘고 재주 있는 손가락에는 일종의 마술이 숨겨져 있어서 아무리 말을 듣지 않던 기계라 해도 그의 손을 거쳐 가기만 하면 순조롭게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집안의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 그렇지만 집안의 기둥은 여전히 코렐리어스였다. 그는 학교와 농장 일을 한꺼번에 맡고 있었다. 누이들은 집안에서 살림을 맡아 하며 동생들이 뒤를 잘 돌봐주었다. 집안에서 오직 큰 문제라면 막내 동생인 루더였는데, 루더는 성격이나 용모가 캐리를 가장 많이 닮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캐리는 자신을 억제하는 강한 의지와 착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데 반해 젊은 루더에게는 육체적인 욕망이 절대적이었다. 그는 차츰 방황적이 되어 가더니 그 무렵 조금이라도 방랑벽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끌리곤 하던 금강이 있는 서부로 가고 싶다고 나섰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한결같이 말렸으나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고 어머니로부터 이해를 받아 오던 루더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지금 집안에 붙잡아 두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로 무슨 일이든 제대로 되지 않고 어딘가 허술하게 빈 구석이 있긴 하였지만 그런대로 집안 살림은 그럭저럭 꾸려져 나갔다. 그런 가운데 캐리는 남몰래 간직한 결심을 더욱 굳히면서 하나님의 부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18살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의 목사인 던놉 씨가 은퇴하자 새로운 목사가 오게 되었다. 그는 나이는 젊지만 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딘지 나이가 들어 보이며 키가 크고 진실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바로 이웃인 그린브라이어 군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는 그 군에서도 손꼽히는 대지주였다. 그는 남북 전쟁 후에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었다. 대학과 신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으며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비롯한 외국어에 능통했다. 또한 그의 설교는 교의 면에서도 건전했고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전통적인 의견을 남김없이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양식으로서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젊은이들에게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꽤 수준 높은 것이었다.
이 신임 목사가 마을에 와서 교회 가까이에 있는 칡덩굴이 우거진 목사관에 든 그해 여름에 아직 대학생인 동생이 형인 목사를 찾아왔다. 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이 젊은 대학생에 대해서도 설명해 두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 이 청년은 성직에 몸을 바치려는 뜻을 품고 있는 키가 크고 몸이 야인 학생이었는데 근시인 푸른 눈동자는 신비스러운 느낌을 풍겼다. 목소리는 부드러우며 웃음띤 얼굴이 상냥스러웠다. 또 매우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성가대나 성악 레슨에 참석하라고 권해도 일절 응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몹시 바쁩니다. 형과 함께 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일요일이면 그는 다른 교인들과 좀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신앙심에 온 마음을 빼앗겨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캐리는 그를 볼 때면 마치 성자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유머를 이해하는 능력은 모자라지만 선량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19살이 되었을 때 코렐리어스는 캐리에게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총명한 누이 동생의 교육을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니 아무래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전쟁으로 타격을 받았던 가정의 경제 상태도 회복되었고, 루더도 자신이 안정을 되찾아 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것을 승낙했으므로 캐리가 없다 해도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렐리어스는 그녀를 여자 신학교에 보내어 그녀의 재능은 물론 힘차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보통 신학교는 안 되며 일반 교과를 가르치되 교회의 교리에 바탕을 둔 건전한 종교 교육과 특히 도덕 교육, 예의 함양에 힘쓰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했다. 그래서 코렐리어스는 여기저기 잘 알아본 결과 이상적인 학교를 찾아냈다. 그것은 켄터키주 루이빌에 가까운 곳에 있는 벨 우드 신학교였다. 캐리는 19살이 되던 해에 기대로 부푼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곳으로 가서 신학교에 입학했다. 벨 우드 신학교에서 보낸 2년간은 우정에 넘친 행복한 세월이었다. 학급 인원은 모두 17명이었는데 캐리가 그 리더였으며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본래 활발한 성격이었으므로 어떤 사람의 기분이든지 잘 이해해 주었고, 교제 범위가 넓어 여러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대로 잊지 못하는 성미였다. 그 때문에 그곳을 졸업한 지 25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학급 친구들이 이름을 스노우 비단이나 비로드의 스노우와 만든 침대보를 중국에까지 보내주었다. 캐리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머금으면서 아, 그리운 친구들 하고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지난날의 그 젊은 여학생들도 이제는 모두 백발이 되었고 그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만은 그녀도 색채에 대한 선천적인 감각을 발휘해 침대보에 진홍색 혼니불을 씌웠다. 호화찬란하게 금실로 수놓은 비단 혼니불이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자랑스러운 보물이었다. 그 비단 혼니불은 객실의 침대를 호화스럽게 장식해 주었는데, 그녀가 이 중국 도시에서 임종을 맞아 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녀의 희망에 따라 애정과 존경이 깃든 이 침대보로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다. 22살 때 학교를 졸업한 캐리는 이제는 완전한 숙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다. 신학교에서의 규율이 바른 생활과 특히 종교를 존중하는 기풍은 선교사가 되어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그러한 자신의 뜻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 뭐라고? 양가의 젊은 처녀가 이교도의 나라에 가겠다는 말이냐? 그놈들은 그리스도교들을 잡아먹을지도 몰라. 내 딸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캐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깊은 신앙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그녀는 냉정을 잃고 전도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덤벼들었다. 하마나스 역시 딸에게 화내기 쉬운 성질과 고집을 물려준 아버지였던 만큼 안색이 변하여 흥분한 채 무슨 일에나 양심이 허락하는 한계가 있으며 그것은 하느님에 대한 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하는 것이었다. 하마나스로서는 이제 겨우 22살밖에 안 되는 처녀가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캐리가 아버지의 입에서 그러한 이단적인 말을 들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녀는 억울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이제까지는 한낱 결심에 지나지 않던 것이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고집스런 결단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의 크리스마스 휴가 때 목사님의 동생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전보다 키가 더 크고 파리해져서 세속을 초월한 것처럼 보였다. 캐리의 눈에는 그가 훌륭한 남자로 보였으며, 닐 카터 따위는 이미 천하게 모여서 상대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더구나 그 무렵에 그녀 또래의 처녀들 사이에서는 그가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캐리의 가슴은 뛰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길이 아닐까? 어느 날 기회를 잡은 캐리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달리 쾌활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 사람들이 교회당 입구나 마당의 잔디밭 근처를 서성거리면서 담소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캐리에게 공손히 목례를 했지만 캐리와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에 깃든 영혼의 빛을 반짝이며 그에게 물었다.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건너가시겠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캐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다. 네,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자를 손에 들고 있는 그의 준수한 흰 이마는 한 점의 티도 없이 부드러웠고 파란 눈빛은 고요하기만 하였다. 캐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외쳤다. 그렇군요. 저도 오래전부터 늘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캐리를 바라보는 청년의 눈에 비로소 흥미를 느끼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의 막연하면서도 다소 냉정한 듯한 푸른 눈이 캐리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훗날 그와 좀더 가까워졌을 때,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이때의 단순한 말이 그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된 동시에 그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의 전생애를 밝힌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때 주고받았던 이 짤막한 대화를 잊지 않고 캐리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다. 두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또 공통의 목적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다. 캐리가 교회 사무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신학책을 빌려다가 공부할 만한 끈기가 없다고 말하면 그는 여러 가지 교리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치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캐리의 결단은 날이 갈수록 순수하게 굳어만 갔다. 지금까지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흥분을 잘하던 성격도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돌아간 후에도 캐리는 조용히 종교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캐리에게 날아왔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딱딱한 말로 조심스럽게 쓴 구혼 편지였다. 편지에는 우리들은 인생에 대해 공통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다고 씌어 있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결혼도 하지 않고 해외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유일한 조건이었지만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여자를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말로 주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를 받은 것 같다는 말도 씌어 있었다. 캐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다. 이런 남자와 같이 지내면 자기도 선량한 사람이 될것 같았다. 쾌활하고 성급한 그녀의 상상력은 서로 돕고 신뢰하면서 신앙으로 정진하는 미래의 결혼 생활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 점이라면 말재주가 있고 표현력이 좋은 자기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깊은 학식을 제공하고 자신은 유창한 웅변을 제공하고 이것이야말로 더없이 훌륭한 결합이 아니겠는가. 캐리는 사랑하는 가정과 조국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다음 순간에는 자신이 참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강하게 자신을 격려할 수가 있었다. 캐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언젠가는 계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고 보면 이 젊은 선교사 지망생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느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금세 답장을 띄우지는 않았다. 그녀는 먼저 아버지 앞으로 가서 하느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 즉 선교사를 지망하는 청년과 결혼하여 함께 해외로 갈 결심을 굳혔다고 조용히 말했다. 이 무렵에 하마나스는 화를 잘 내는 백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애쓴 사람은 오빠인 코렐리어스였다. 실은 코렐리어스도 누이 동생의 결혼을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캐리도 성인이므로 한번 마음먹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밀고 나갈 것이며 구원한 청년의 인품이 좋은데다가 해외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행한다면 훌륭한 사업이라고 코렐리어스는 생각했다. 아무튼 캐리는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 분명하며 기왕에 그렇다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게 하기보다는 모두의 찬성을 얻어 이루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생각한 코렐리어스는 설득과 의논을 여러 차례 되풀이한 결과 처음에는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한 하마나스도 간신히 허락을 내리게 되었다. 그 뒤부터 오후 3시가 되면 젊은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 객실에서 캐리와 함께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곤 했다. 오후 4시는 가족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다. 1880년 7월 8일,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캐리는 선교하러 떠날 처지의 신부가 흰 웨딩드레스에다 오렌지꽃을 머리에 장식하는 것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비둘기색 여행복을 입고 식장에 나갔다. 출발할 때는 역에서 약간의 소란이 일어났다. 신랑이 기차의 좌석을 하나밖에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잊으면 안 돼. 내게는 이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하고 목사인 형이 주의를 주었다. 사실 이 젊은 선교사에게는 결혼을 했다는 흥분보다는 선교사로서 전도하는 꿈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이 더 컸다. 그는 그것을 사업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어머니의 요구 조건도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었으나 마지막으로 곤란한 일은 그의 머릿속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새겨져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 젊은 부부의 여행은 어린아이 둘이서 여행을 떠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실제로 이번 여행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여 간다는 것뿐이었다. 젊은 선교사인 앤드루는 전도본부에서 받은 1,500달러의 지폐를 접어서 윗옷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할 때도 침대차가 있는 줄 모르고 밤낮 앉아서만 갔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서도 어떤 배가 떠나는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며칠을 보냈다. 어느 날 이우코 바닷가로 나간 앤드루가 도저히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다 낡아 빠진 시티 오브 도쿄라는 낡은 기선이 다음날 출항한다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객실을 예약했다. 이것으로 그들의 여행 2단계가 시작되었다. 결혼한 지 3일도 안 되었지만 캐리는 앞으로 생활하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자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앤드루는 기도나 설교는 잘할지 모르지만 생활면에서는 어린애 같아서 누구에 대해서든 덮어놓고 신용을 했다. 그 때문에 짐이나 소지품들을 배까지 운반하는 일이라든가 항해에 필요한 물건을 찾아다니는 일들은 캐리가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미 반세기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무더웠던 여름날에 미국 해안을 떠날 때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나는 그녀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드디어 조국을 떠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극도로 당황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배가 점점 해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객실로 뛰어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좋아서 결혼한 그 성자에 대해 적의를 느꼈으며 나아가서는 그런 다음 곧 억지하긴 했지만 하느님에 대해서까지 적의를 느꼈다. 조국을 떠나는 이 순간에조차 그녀의 행위를 찬양해주는 아무런 징조를 보여주지 않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는 하느님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그로부터 한달 동안 날가 빠진 기선으로 태평양을 건넌 캐리에게 바다는 평생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육지가 보이지 않게 된지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캐리는 자신이 항해에 맞지 않는 체질임을 깨달았다. 구역질만 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등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다. 그녀는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산을 사랑했다. 바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성난듯이 미쳐 날뛰는 거친 파도의 위압적인 힘에 놀랐다. 바다를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된 조국과의 이별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이 바다는 너무나 넓고 멀어서 좀처럼 건너갈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만년의 그녀는 더 이상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해의 괴로움을 맛보느니 차라리 이 나라에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곤 했는데 결국 먼 이역에서 세상을 떠났다. 신혼여행을 하는 동안 신부가 계속 뱃멀미를 한다는 것은 정말 못 견딜 노릇이었지만 신랑이 다름 아닌 앤드류였기 때문에 캐리는 괴로움을 얼마쯤 덜 수가 있었다. 앤드류는 이상하리만큼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내인 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캐리는 그런 줄 알면서도 웃고 지낼 수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상처 입은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제는 젊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완전히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하였을 때 그녀는 내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다. 그 사람은 말이지 내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무엇을 입었는지 한 번도 찬찬히 살펴본 적이 없었어. 하기야 딱한번내 얼굴에 대해 말한 적이 있기는 하지. 그것은 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을 뻔했을 땐데 아마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여느 때와는 달리 마음이 움직였던가 봐. 침대 옆에 앉아서 마치 더 이상 하기 힘든 말은 없다는 투로. 캐리, 당신이 이처럼 예쁜 밤색 눈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는걸? 하고 말했지. 그것은 결혼한 지 18년이 지나고 7번째 아이를 낳은 직후였어. 성자와 결혼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지? 일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몇 군데의 항구에서 짧은 기간을 보냈다. 낡은 배인 시티 오브 도쿄의 종착점이 일본이었으므로 그들은 동중국해를 정기적으로 왕복하는 외륜선으로 갈아타야 했던 것이다. 외륜선은 두 사람을 다시 닷새 동안 괴롭혔다. 배가 중국 가까이에 접근해 갈 무렵 캐리는 일본에 다다랐을 때와 인상 깊게 보았던 바위가 많은 그림 같은 해안이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해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양쯔강만이 멋없이 무뚝뚝하게 흐르면서 그 누런 흙탕물이 맑은 바닷물과 완강하게 등을 맞대고 있었다. 간신히 육지가 보이긴 했으나 배에서 바라보이는 양쪽은 모두 개펄뿐이었다. 캐리는 환멸을 느꼈다. 앞으로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라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리하여 두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항구인 상하이에 상륙했다. 부두에는 고참 선교사들이 나와서 그들 두 사람을 영접해 주었다. 캐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별로 남달라 보이는 점이 없어서 마음속으로는 실망하고 말았다. 특히 고결하다는 인상은 조금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모두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옷차림은 약간 유행에 뒤떨어진 것이긴 했지만
그 정도라면 고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부인들은 슬그머니, 그러나 세밀한 구석까지 캐리의 여행복 차림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들이 한첫 질문이 미국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도 캐리에겐 슬프게 느껴졌다. 그러나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캐리에게 있어 이 영접은 참으로 반가운 것이었다. 지금 막 미국을 떠나온 이 젊고 발랄한 두 사람은 이들 선배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힘이며 희망이었다. 선교사라고 해봤자 통틀어서 11명, 더욱이 지난 7년 동안 새로운 선교사라고는 한 명도 찾아온 일이 없었다. 앤드류와 캐리가 중국에 도착한 첫날 저녁에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한 선교사 집에서 환영 만찬회가 열렸다. 이 만찬 이야기만 나오면 얼핏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가 말해준 파티의 내용과 그 주변의 에피소드들이다. 모처럼 입에 맞는 음식으로 포식한 앤드류는 오랜 뱃길에 시달린 탓인지 걸상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난처해진 것은 젊은 신부인 캐리였다. 두 사람은 길쭉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기 때문에 옆구리를 쿡쿡 찌를 수도 없어서 그저 속으로 안달만 할 뿐이었다. 그것은 캐리로서는 첫 경험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앤드류의 특기였다. 앤드류는 젊었을 때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피로하거나 건태로우면 말없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고 나면 대단히 기분이 좋아졌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개척 전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은 캐리에게는 항상 골칫거리였다. 물론 캐리도 요령을 알고부터는 남편 곁에 앉아서 대수롭지 않은 동작으로 그를 깨울 수 있었지만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불쾌한 소리를 지르면서 눈을 뜨곤 하여 남의 이목을 끌 우려가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화를 냈던 일이 하나는 나도 그 현장을 본 일이 있다. 그것은 앤드류가 강연을 부탁받고 몇 명의 학자들과 어느 교회 연단에 앉았을 때의 일이었다. 마침 먼저 강연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지루했다. 앤드류는 다른 사람이 눈치 못 채도록 몰래 잠이 들어버렸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금방 그것을 알아차렸다. 만약 사람의 눈총이 몸뚱이를 꿰뚫을 수만 있다면 그녀의 눈총은 앤드류를 꿰뚫어서 그를 뒷벽에 못 박아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앤드류는 숨소리도 없이 줄곧 잠을 자고 있었다. 캐리는 자리에 앉은 채 안절부절 못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도 그는 잠만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다 못한 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앤드류는 기적처럼 눈을 번쩍 떴다. 곧 연단을 바라본 앤드류는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단으로 올라가서 강연을 시작했다. 나중에 캐리는 앤드류를 나무랐지만 그는 겸염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캐리는 남편이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눈을 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겨울을 지낸 물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 동안 상하이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외국 제품을 살수 있는 곳은 이 항구 도시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겨울을 나기 위한 석탄도 여기서 사고 정크에 싣고 내륙까지 들어갔었다. 앤드류는 양쯔강 유역의 겨울이 몹시 춥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상하이에서 영국제 외투를 샀다. 그 밖에도 두 사람은 친구나 가구 등을 샀다. 그리고 캐리는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해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커튼용 청과 장밋빛 모슬린을 샀다. 이윽고 선교사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한 패는 수저우로 가고 또한 패는 항저우를 향해 떠났다. 항저우로 떠나는 일단에는 새로 부임해 온두 명의 선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상하이에서 항저우까지는 7일이나 걸렸다. 그 무렵의 항저우에는 이한 척이 정크에 타고 있는 몇 사람의 무리들, 즉 앤드류 부부와 늙은 랜돌 부부인, 그리고 스튜어트 부부와 그들의 나이 어린 세 아이들 뿐또 다른 백인은 살고 있지 않았다. 운하 양쪽에는 눈이 파란 외국인을 구경 나온 중국인들이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캐리는 갈색 얼굴을 한그 군중을 바라보자 그만 마음이 산란해지고 말았다.
여기에 이교도들이 있다. 저들을 위해 조국을 버리고 자기의 생애마저 바친 사람들이 있다. 나도 저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격렬한 반발심이 일어났다. 보기에도 무서운 사람들, 저 가느다란 눈은 얼마나 잔인하단 말인가. 또 저 냉혹한 호기심. 정크는 마침내 음산한 시가지를 빠져나왔다. 교회로 나오자 운하의 물은 작게 구획된 조용한 논밭 사이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캐리는 그제야 간신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널따란 푸른 하늘과 그리운 나무들, 고향 마을의 것과 똑같은 우거진 숲과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논, 이러한 풍경들은 캐리에게도 낯익은 것이어서 두려운 마음을 안겨주진 않았다. 캐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논밭 사이를 7일 동안 여행했다는 것이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 경험으로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정크의 뱃머리에 앉아서 매혹된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본래 단순한 성격이라 이교도의 나라가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일행은 이따금 사공에게 말해서 정크를 기스게 되게 한 후에 제 방에 올라가 걷기도 했다. 시골길을 걸으면서 캐리는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도시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험악하고 냉혹한 표정은 아니었다. 햇볕에 검게 그을려 순박해 보이는 농부들은 이들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입을 딱 벌리고 바라보긴 했지만 이쪽에서 먼저 미소를 띄어 보이면 그들도 웃으며 답례를 해 보였다. 캐리는 누구에게나 미소를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되어 힘차게 뛰어다니는 갈색의 귀뚜라미 같은 어린이들, 이 사람들이 그녀에게 한 가족으로 흙에서 양식을 얻는 같은 동포로 보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녀에게 이미 이교도가 아니었다. 이윽고 이런 생각은 캐리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지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바탕이 되었다. 물론 그녀가 성장한 시대의 영향 때문에 그녀에게도 다수의 인종적인 편견이 있었음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괴로움이나 가난을 목격하거나 또는 어떤 매력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러한 편견은 무의식 중에 잊혀지고 마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던 소녀 시절의 추억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하마나스는 자신은 흑인 노예를 가지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도 어린아이들이 흑인 아이들과 노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밭 한편 구석에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된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그 밭을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이었다. 그는 어린 자식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하마나스는 그 흑인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아 막아버렸다. 그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이따금 그 밭에 가서 놀긴 했지만 난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 그 흑인 아이들이 담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아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니?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내 동생인 루더가 이렇게 외치는 거야. 너희들과 놀면 안 돼! 하고 말이야. 그러자 흑인 아이들도 알고 있어. 우린 검둥이니까. 하고 큰 소리로 외치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슬펐던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순간 그 흑인 아이는 백인들 사이에서 자기만이 검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루더에게 일부러 흑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다니 너무하지 않느냐고 막 욕을 퍼부었지. 이 말을 할때 그녀는 지난날의 가슴 아픈 추억 때문에 눈물이 핑 돌곤 했다. 그만큼 그녀는 인간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어느 토요일 아침에 항저우에 도착했다. 그리고 비좁고 사람들이 비글거리는 길을 지나 선교사관에 다다랐다. 손님을 태우고서 사람이 직접 끌면서 달려가는 인력거라든가 바구니를 양쪽에 매단 목도체를 어깨에 맨 장사꾼, 요술쟁이, 탁발승, 노점상,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아낙네들, 바쁘게 오가는 손수레나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잘 빠져서 뛰어가는 벌거벗은 아이들. 어쩌면 이렇게도 좁은 길이 있고
숱한 인간들이 있을까 하고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북적거리는 거리였다. 그러나 이 북새통에서 옆길로 접어들어 좁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쥐죽은 듯이 조용한 선교사관이 있었다. 거기에는 초록빛 잔디밭 위에 하얀 페인트칠을 한두 채의 선교사관이 있었다. 네모진 조잡스런 건물이긴 했으나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창이 여러 개 있고 긴 베란다도 있었다. 한길 쪽으로 따로 문이 달린 자그마한 교회당도 있었다. 이 선교사 마을이 이제부터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이다. 한길 가까운 쪽에 있는 건물의 방 하나가 앤드류와 캐리에게 주어졌으므로 두 사람은 그날 안으로 짐을 풀어서 정리했다. 그 다음 캐리는 장밋빛 커튼에 주름을 잡아서 창에 달았다. 이 커튼은 그로부터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기쁘게 해 주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모두들 아침 예배에 참석했다. 하느님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하느님을 예배하는 이 경험은 캐리와 앤드류의 마음에 이상야릇한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교회 입구에서 헤어졌다. 앤드류는 남자들의 좌석으로 가고 캐리는 다른 두 사람의 미국 부인과 함께 여자들의 좌석으로 갔다. 남자와 여자 좌석은 상당히 높은 널판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캐리는 자리에 앉아 함께 온두 미국 부인이 그곳에 모인 피부색이 짙은 여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여기저기서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어 왔다. 스튜어트 부인은 그때마다 즐겁게 말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 캐리는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마치 혓바닥에 결박당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때 스튜어트 부인이 뒤를 돌아보며 캐리에게 말했다. 모두들 당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당신의 눈이나 머리칼이 검다고 하면서 모두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캐리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친근감을 느끼면서 비상한 흥미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젊은 여자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는데 대부분 어린애를 안고 있었다. 무명 윗도리에 주름 잡힌 넓은 치마를 바라보고 있던 캐리는 앞끝이 뾰족한 너무나도 작은 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풍습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앞날을 결심했다. 부인들은 모두 푸른 무명 보자기에 찬송가와 몇 권의 책을 싸서 단정히 안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자 스튜어트 부인은 베이비 오르간 앞에 가서 앉았다. 금방 찬송가를 뒤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들의 대부분은 글자 읽는 법을 배워서 재빨리 지시된 부분의 찬송가를 찾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목사인 슈트어트 씨가 웃음을 참는 듯한 눈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부인들은 어쩔 줄 몰라 바쁘게 서로 책을 들여다보거나 속삭인 끝에 간신히 올바른 페이지를 찾아냈다. 목사가 신호를 보내자 스튜어트 부인은 고장난 듯한 베이비 오르간을 열심히 치기 시작했다. 애당초 이 찬송가 합창이 어떠한 것인지를 캐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다닌 저 흰빛의 작은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중 찬송가 합창이 가장 장중하고 아름다운 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여기서도 그 그리운 멜로디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튜어트 부인이 반주부를 치고 있는 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스튜어트 부인이 노래를 시작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경쟁이 시작되었다. 모두들 앞을 다투어 있는 힘을 다해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다. 어느 여인이나 한결같이 긴장해서 흥분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판자벽 저쪽에서 들려오는 포효하는 듯한 소리로 미루어 보아 남자 좌석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했다. 작은 교회당 안이 괴상한 소리로 가득 차서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찬송가의 악보 따위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캐리는 놀라기도 했지만 잠시 후에는 유쾌해져서 그것을 듣고 있었다. 모두가 제멋대로였다. 바로 옆에 앉은 노파는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높은 소리를 질러댔다. 기다란 손톱으로 한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빠른 어조로 부르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빨리 노래를 끝낸 노파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찬송가 책을 덮고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더니 곧 그것을 보자기에 쌌다. 그것을 본 다른 여자들의 얼굴에는 부러워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러더니 그녀들도 노래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노파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승리의 기쁨을 즐기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캐리는 손수건을 꺼내어 입을 가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교회당 뒤로 돌아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르자 눈물이 나올 만큼 웃어댔다. 제일 게으른 신자 두어 명만이 끝까지 마지막 가사까지 다 부르려고 쓸쓸하게 안간힘을 썼다. 그것도 다 끝나자 교회당 안은 드디어 조용해졌다. 캐리도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스튜어트 부인은 그것을 어떻게 참아냈을까 하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부인은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났는지 찬송가를 덮고 얌전히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부터 캐리와 앤드류는 중국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선생은 키가 작고 바싹 마른 노인인데 검은색의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노인이 알고 있는 영어는 예스 뿐인데 캐리는 노인이 그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들은 어떤 미국인이 항저우 방언을 사용해 만든 한 권의 작은 독본과 중국어로 된 신약 성서를 받았다. 이두 권의 책이 교과서였다. 곧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가 되기까지 몇 개의 문장을 익혔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 노인한테서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국어를 배웠다. 밤이 되면 부부가 함께 낮에 배운 것을 복습했다. 캐리는 회화에 놀랄 만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남자가 우선인 시대에서 자란 앤드류는 아내의 그 같은 뛰어난 재능을 못마땅해해야 할 때가 있었다. 아니, 경쟁 의식마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한자를 배울 때만은 앤드류가 훨씬 더 끈기를 발휘했다. 그래서 그는 문자를 익히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 캐리는 이 나라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자 결코 소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백인을 대할 때와 똑같은 태도로 그들을 사귀었는데 애써 노력한 결과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타고난 인간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캐리였지만 다음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은 화를 냈다. 그것은 불결함과 정직하지 못한 점이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악덕이 당시 중국에는 도처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하루의 공부가 끝나면 캐리는 앤드류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시내나 교회를 구경하며 다녔지만 나중에는 교회에만 산책하게 되었다. 시내의 꼬불꼬불하고 비좁은 길, 우글거리는 거짓대들, 사람들로 밀집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 따위가 캐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존재였다. 더구나 거리에서는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이것 역시 불쾌한 일이었다. 하지만 캐리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것은 비참한 광경을 보는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맹인을 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녀가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연민의 정으로 맹인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두 사람이 곧잘 산책을 나간 곳은 항저우를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 위였다. 이 성벽 위에서는 항저우의 시가지와 서호 그리고 항저우 주변을 한 바퀴 돌아 합류하는 강 따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의 평화를 깨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곳에서조차 성벽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종종 병으로 죽거나 살해된 아기의 시체가 버려져 있곤 했기 때문이다. 캐리는 중국에 오자마자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은 중국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대자연의 신비로움이나 인간의 상상력을 다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지상에서 볼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게 뒤섞여 있는 모순된 대국의 모습이었다.
이 아름다움과 비참함은 때때로 이상하리만큼 강한 매력을 가지고 캐리를 이 나라에 결부시켰고, 또 어떤 때는 혐오감을 일으켜서 그녀로 하여금 자기 방에 틀어박히게 하여 고향의 집과 조국의 땅을 그리워하게 하고 향수에 젖게 하곤 하는 것이었다. 캐리는 항저우에 와서 3개월도 채 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 사실을 알자 캐리는 복잡한 감정과 놀라움을 느꼈다. 위대한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고 맹세한 이래 어린애가 생기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이 자신의 목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달라질 뿐이었다. 앤드류가 가는 곳을 일일이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가정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때로는 몸이 편치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어 공부만은 열심히 했다. 때때로 자기가 어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미국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서 키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비참한 광경과 죽음의 광경을 보여주지 않고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강렬한 향수병을 느끼는 사이에 출산할 때가 가까워졌다. 앤드류와 그녀는 상하이로 갔다. 그리하여 거기서 그녀는 첫 아들을 낳았다. 이때 그녀의 내부에 깊이 숨어 있던 모성애가 눈을 떴고 그 뒤로 다시는 잠들지 않았다. 그로부터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그녀의 정열적인 성격은 아이들에게만 향하였고 그것은 어린 것들을 위해 가능한 한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 기간만은 전도의 사명에 대한 정열이 중단되었다. 아니, 그보다는 차라리 어린애를 향한 정열에 종속되었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무렵, 앤드류는 다른 선교사의 후임으로 수저우로 가게 되었다. 그것은 겨우 항저우에서 내리기 시작한 생활의 뿌리를 뽑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방언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캐리에게는 하나의 소득이 있긴 했다. 지금까지는 방 하나를 써왔는데 수저우에서는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하기야 집이라고 해봤자 교회에서 경영하는 소년 기숙학교의 2층에 있는 방 3개였지만 이 3개의 방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것이었다. 금발의 아기는 그 그늘 밑에 운동장에서 왁작지껄 떠들며 뛰어노는 소년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서 혼자서 앉게 되었는가 하면 어느덧 기어다니게 되었고 또 어느 사이에 무엇인가 붙들고 일어서서 창문 밖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아기가 혼자 놀수 있게 되자 캐리는 남편이 책임을 맡고 있는 기숙학교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녀의 주의를 끈 것은 청결 문제였다. 그녀는 소년들이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변발이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겁을 내면서도 학생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머리칼 속에 살충제를 뿌린 다음 물로 깨끗이 감겨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학생들의 친구나 옷가지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훈중 소독을 하고 불평을 하건 말건 이것저것 모든 것을 깨끗이 해주었다. 앤드류는 학생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데에만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나 빈대 따위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던 캐리는 어느 날 남편이 몹시 다스리기 곤란한 한 학생과 더불어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뉘우쳤다. 저희는 나보다 훨씬 훌륭해. 나는 왜 이토록 영혼에 대해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고는 급히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육체보다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보살펴 주소서.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관심은 벌써 다른 데로 가 있었다. 쌀이나 채소를 주문하는 일이라든가 안색이 나쁜 학생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유를 마시게 하며 손이 가려운 학생을 발견하면 즉시 약을 발라주는 일 따위로 마음이 쏠렸다.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진심으로 믿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보다는 육체적인 면이 직접적이었다.
그 무렵 캐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의학책들을 구하여 의학 공부를 했다. 또 매일 얼마쯤 시간을 내어 조그마한 진료실을 열고 간단한 병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종기나 피부병에 약을 발라주기도 하였다. 병이 난 아기를 안고 오는 어머니들에게 간단한 치료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나아가서는 무서운 악종 종기를 째거나 괴조로 썩은 전족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소름 끼쳐서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천성적인 유머 감각이 그것을 구해주었다. 그 애의 오빠 코렐리어스가 오르간을 보내주었다. 고향의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메이슨 앤드 햄린사의 오르간이었다. 남달리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코렐리어스가 기왕이면 가장 좋은 것을 보내야겠다고 정성을 다해서 고른 것이었기 때문에 음색이 절묘했다. 지중해를 경유해서 왔기 때문에 도착하기까지는 6개월이나 걸렸다. 오르간은 어느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 캐리는 상자 뚜껑을 열기 전에는 음식을 먹거나 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앤드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귀중한 악기를 끄집어냈다. 오르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캐리는 오르간 앞에 앉아 감동하여 고향의 집에서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맑고 낭랑한 목소리는 집 안에서 한길까지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가 중국어로 찬송가를 부르자 하인이 달려와서 반쯤 열려있는 문 옆에 서서 열심히 듣는 것이었다. 하인의 감동한 듯한 표정을 눈치채자 그녀는 기쁨을 느끼면서 어쩌면 여기서 자신의 특별한 봉사의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후부터 오르간은 그녀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이름을 말하면 오르간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회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에 와서 두 번째 맞는 여름에 캐리는 또 임신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과가 이상한 것 같아 그들은 의사가 있는 상하이에서 여름을 지냈다. 이윽고 수저우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앤드류가 일사병에 걸려 출발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앤드류의 생명은 오직 간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캐리는 아들 에드윈을 친구 집에 맡기고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6주일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동안 그녀는 편히 누울 틈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해서 기운을 차리면서 병상에 꼭 붙어 앉아 간호를 했다. 의사도 그 강인함에 무척 놀랐다.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친 무더운 날씨였지만 흰 가운을 입고 아끼색 리본을 꽂은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 청초했으며 냉정과 결의를 잃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이제 간신히 내딛기 시작한 앤드류를 여기서 죽일 순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 노력의 보답으로 앤드류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병을 앓은 뒤부터 그는 평생 동안 팔에서 어깨에 걸친 근육 이상으로 인해 전처럼 유연한 운동을 할수 없게 되었다. 가을이 깊어서야 새 식구는 함께 숫저우로 돌아왔다. 그리고 첫 딸이 모두를 낳았다. 토실토실 살이 찐 귀여운 아기였다. 그의 겨울은 정말 행복했다. 에드윈은 벌써 짓거리거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캐리는 이두 어린 것을 위해 오르간을 치면서 즐겁게 노래를 들려주었다. 에드윈도 차츰 맑은 목소리로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다. 캐리는 아주 명랑하고 다정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많지 않은 책이나 잡지 속에서 리듬이나 노래를 찾아내어 아이들의 생활을 즐겁게 꾸며주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는 그 시절이 외롭고 갑갑했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뭐가 부족했었는지는 의식하지 못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애정이 넘치는 친구로서 그들을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캐리의 명랑함과 다정함은 타고난 성격이기도 했지만 주변 동양인들의 생활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 생활은 아이들의 마음에 무척 아름다운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픈 것이기도 했다. 캐리는 동양인들의 너무 지나친 인간성의 발로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동양에서는 인간의 고뇌와 격정이 너무 솔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로서 지킬 수 있는 아름다움만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겨울 동안 그녀는 먼저 아이들에게 봉사할 것을 결심했는데 어머니로서의 경험이 깊어짐에 따라 생활도 차츰 충실해져서 또다시 하느님에 대한 생각에 잠길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 중심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녀가 찾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에 대한 신뢰, 어머니에게로 향한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그리고 매달리는 손. 그녀는 생애의 마지막까지 곧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내가 아이들로부터 배운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러고는 명상이 잠긴 뒤에는 곧잘 이런 말도 했다. 아이들은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나의 사랑을 믿으며 그러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믿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염려해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 그것은 마침내 그녀의 신조가 되었다. 봄이 가까울 무렵 캐리는 또 임신한 것을 알고 당황했다. 만약 그렇다면 모두에게 먹이고 있는 젖을 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은 마치 몹시 무더웠다. 지금이라면 여러 가지 대안이나 보조 수단이 있겠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못하였다. 캐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젖을 뗐다. 그러나 세심한 주의를 했는데도 모두는 병이 나고 말았다. 그녀는 낭패하여 이 아기가 여름을 무사히 넘기려면 좀더 서늘한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앤드류와 아이들과 함께 일본의 어느 작은 섬으로 건너가서 여름을 났다. 그러나 항상 전도 사업에만 열중해 있는 앤드류는 개인적인 일은 잊어버리고 그곳에서도 어느 일본인 선교사와 전도 여행만 다녔다. 한편 캐리는 매일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다. 에드윈은 해변을 뛰어다니거나 바닷물에 뛰어드는 등 씩씩하게 놀아서 볕에 얼굴을 까맣게 그을리며 건강해졌다. 모두의 병도 조금은 나아졌으나 건강해지지는 않았다. 그곳에는 신선한 우유가 없었으며 달고 진한 연유는 모두가 소화시키지 못했다. 여름이 지났어도 모두는 여전히 여인체로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살아서 여름을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캐리는 중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다. 앤드류는 벌써부터 하루빨리 임지로 돌아가서 다시 전도를 할 생각이었다. 파도가 심한 동중국해를 작은 외륜선으로 건너는 것만 해도 괴로운 노릇인데, 게다가 태풍까지 몰아쳐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노릇이었다. 날이 새기도 전에 배는 노한 파도에 침몰하고 말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캐리는 뱃멀미로 몸도 가눌 수 없었고 공포감이 심신을 휩쓸었다. 그러나 캐리는 구역질이나 공포보다 배에 탄 첫날부터 심한 위병을 일으켜 중태에 빠지고만 모두가 더욱 두려웠다. 그녀는 구역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뱃속의 아기를 걱정하는 한편 다 죽어가는 모두를 껴안고 나뭇잎처럼 흔들거리는 비좁은 객실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다. 모두는 한사코 아버지 품에는 안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앤드류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고민에 쌓인 채 기도만 드렸다. 문이 꽉꽉 닫혀버린 선실 속은 숨이 막힐 만큼 무더웠다. 견디다 못한 캐리는 객실을 뛰쳐나와 난간을 붙잡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성객이 그녀를 보았다. 그는 마틴 박사라고 하는 늙은 선교사였다. 박사는 캐리의 팔에서 모두를 가만히 빼앗아 안고 함께 갑판을 거닐어 주었다. 그는 아기가 이미 살아날 희망이 없음을 알고 고통의 빛이 점점 사라지며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아기의 작은 얼굴을 자비로운 눈에 슬픔을 머금고 바라보고 있었다. 캐리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녀 자신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채 객실로 뛰어 돌아와서는 몸을 내던지듯 피를 토하듯이 기도를 드렸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실 생각이시라면 지금 말하여 주소서. 지금 당장.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던 앤드류는 격렬하면서도 집요하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아내의 기도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녀를 나무랐다. 그랬더니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한 채 그에게 맹렬히 덤벼드는 것이었다. 당신은 자신이 아기를 낳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앤드류를 나무랐다. 생명을 같이 낳는 아기가 죽는 걸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당신이 알게 뭐예요? 그건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캐리는 다시 갑판으로 올라갔다. 거기에는 온화한 노 선교사가 배의 난간에 등을 꽉 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부인. 어린 따님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리는 말없이 아기를 받았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녀가 받은 최초의 타격이어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 앤드류조차도 그녀는 갑판 끝까지 걸어가서 선미로 통하는 작은 문을 빠져나가 거기에 쌓여있는 로프 뒤에 앉았다. 커다란 검은 파도는 소용돌이를 치고 새벽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약한 광선이 그한 모서리를 비추고 있었다. 이미 움직이지 않는 모두의 하얀 얼굴은 어느새 살이 꺼져서 움푹 들어가 있었다. 아기는 굶주려 죽은 거야. 정말 굶주려 죽은 거야. 캐리는 중얼거렸다. 잿빛 하늘이 울부짖는 잿빛 바다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대체 하느님은 어디 있다는 것이냐? 기도도 헛된 것이다. 정표 따위는 구해봐야 소용없다. 캐리는 미쳐 날뛰는 바다를 노려보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참을 수 없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배멀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작은 시체를 안고 있는 동안에도 어김없이 구역질이 치밀었다. 캐리는 앞으로 태어날 생명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 문을 열고 갑판으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난간을 잡고 또한 손으로는 죽은 아기의 시체를 꼭 껴안고는 무거운 걸음으로 객실로 돌아왔다. 강풍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고 물보라가 덮쳐와 머리카락이 축축이 젖어 있었다. 앤드류는 선실의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검은 물결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러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에 젖은 검은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앤드류에게 쏘아붙이듯 말했다. 내게 하나님 이야기 따위는 다시는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녀는 간신히 슬픔의 언덕을 넘어서서 지나간 사실을 돌이켜 볼수 있게 되었다. 생각날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서운 공허함이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수적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 나름대로의 생활을 착실하게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에드윈에게 글 읽는 것을 가르쳐주고 학생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마음을 써주는 한편 음악, 역사, 지리, 수학과 그 밖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학과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이러한 근대적인 학과야말로 고전 교육에만 치중해 온 중국 학교와는 다른 이 교회 부속 학교의 특색이었다. 또 그녀는 자그마한 자기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언제나 산뜻한 기분이 들도록 했다. 스스로 빵을 굽고 그 무렵에 입수한 물소에 젖을 원료로 버터를 만드는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냈다. 그러나 불탑의 풍경 소리만큼은 아무래도 서러워서 들을 기분이 나지 않았다. 바람이 풍경을 울리면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일어나서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2개월 후 앤드류가 항저우로 다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몹시 기뻤다. 모두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곳이며 모두의 그 덧없는 생애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봄이 되어서 몸집이 작은 여자아이가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캐리에게 전과 같은 명랑함은 돌아오지 않았다.
똑같은 여자아이를 팔에 안기에는 죽은 아기의 추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새로 태어난 아기를 맞았으나 결코 부담 없이 기뻐할 수는 없었다. 이름을 이디스라고 지은 이 아기는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을 아는지 시무룩한 표정을 한 순한 아기였다. 여름이 되자 온 식구가 가까운 산 위로 피서를 갔다. 그곳은 앤드류가 시내로 전도 사업을 나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그곳에서는 시가지의 먼지를 피할 수 있었으며 햇볕에 끓어오르는 논물의 열기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다. 산정에는 작은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그 절의 방을 두개 빌렸다. 그것은 캐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울창한 대숲이나 솔밭의 정적, 잿빛 버비를 입은 말없는 승려들, 어둡고 서늘한 본당에서 벽을 등지고 서 있는 불상, 이 모두가 복잡하고 웅대한 잘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잠이 들자 캐리는 부채로 잠든 아이들을 붙여주며 자기의 기구한 반생을 돌이켜보니 감개무량했다. 그녀의 고향 집에는 목장과 시골길과 바람 부는 먼 산들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 보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중국의 한 사원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이들과 같이 자고 있는 것이다. 둥근 창 밖에는 포석을 깐 오솔길 맞은편에 대숲을 배경으로 한 거대한 향로가 우뚝 서 있다. 낮이나 밤이나 길고도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그 쓸쓸한 범종 소리가 먼 산에 메아리 친다. 인간 세상의 비애가 담긴 신비스러운 음악이다. 캐리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작은 산의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이 아이를, 이 미국 소년을 이 나라의 기괴한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히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부터는 첫째 의무로서 아이들에게 그들의 조국을 가르쳐 주자고 캐리는 생각했다. 저 밝고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서는 하느님을 자애로운 정신적 지주라고 믿고 있으며 흙으로 빚은 이런 괴상의 불상을 영향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 새벽녘이나 해질녘이면 승려들이 경을 읽는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차차 높아지다가 길게 이어지곤 하는데 음울한 음악으로 변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에드윈은 급히 달려와서 엄마의 가슴 속에 얼굴을 파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캐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에드윈을 타일러 주었다. 아가야, 저건 이 나라 사람들의 찬송가란다. 우리는 우리 노래를 알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에드윈의 뺨에 볼을 갖다 댄채저 높은 예수의 은혜를 불러주었으며 찬송가가 끝나자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캐리는 마지막에는 꼭 나의 조국은 자유로 넘치네를 불렀다. 그때마다 에드윈도 목청을 도두어 같이 노래했다. 에드윈이 끝까지 외운 노래는 이 미국 국가뿐이었다. 그러나 캐리의 몸은 슬픔으로 말미암아 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에 그 경쾌한 걸음걸이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더군다나 답답한 공기는 활동력을 잃게 했다. 그 무렵 논의 뜨뜨미지근한 물에서는 많은 모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사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캐리는 오한과 고열에 시달렸다. 게다가 에드윈마저 이질에 걸려서 여러 주일 동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아기가 태어나던 해에도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의 가족들은 다시 숫저우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의 집에는 의료 전도를 위하여 미국으로부터 각 부임에 온 의사 한 사람이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의사 선교사는 그곳의 비참한 광경과 자신에게 맡겨진 무거운 책임감에 압도된 나머지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 그만 정신 이상의 징조를 보이게 되었다.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캐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녀는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식사를 끝내고 앤드류가 방을 나간 사이에 피시라는 그 젊은 의사는 주머니에서 알약이 든 병을 꺼내어 캐리 앞에 놓으며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곧 나을 겁니다. 이걸 먹으면 금방 낫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찢어지는 듯한 묘한 소리로 웃어대는 것이었다. 캐리는 소름이 오싹 끼쳤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다 나았단 말이에요, 닥터 피쉬. 캐리는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캐리의 손목을 움켜잡더니 낮지만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삼켜요. 몽땅 삼켜버리란 말이요. 캐리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고난 그녀의 뛰어난 머리는 이런 때에도 그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잠깐 기다리세요. 컵에 물을 떠올 테니. 하고 조용히 말하고는 빈 컵을 들고 가만히 방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그녀는 앤드류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아래층에서 행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설교하고 있던 앤드류는 캐리의 다급한 사정을 듣고 곧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피시가 정신 이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녀가 도망친 것을 알면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말을 캐리에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정신 이상을 일으킨 피시는 칼을 들고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다. 다행히도 앤드류가 힘이 세었기 때문에 약간의 육박전만으로 그 젊은 의사를 간단히 때려눕힐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부터 캐리는 갑자기 피로를 느꼈다.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날마다 기침이 나고 열도 올랐다. 그래서 앤드류와 함께 상하이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의사는 폐결핵이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하는 것이었다. 캐리는 비좁은 숙소로 돌아와 최후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녀는 진료실에서 한순간 이제야 겨우 떳떳한 얼굴로 돌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지만 그때 얼핏 본 앤드류의 풀이 죽은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남편은 뭔가를 생각하듯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캐리는 그러한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앤드류, 난 미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당신을 전도 사업에서 손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집어치워야 한다는 그런 말은 결코 듣고 싶지 않아요. 앤드류, 화북으로 가요. 주프의 방을 얻으면 당신은 거기서 그대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나도 요양하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캐리는 축 늘어졌던 남편의 어깨가 펴지는 것을 보았다. 앤드류는 안심하는 빛을 띠면서 캐리를 돌아다 보았다. 그래, 캐리.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 순간 캐리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입은 열지 않았으나 마음은 몹시 상했다. 도대체 남편은 내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싸움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그는 태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미 문제가 아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나 혼자서라도 싸울 자신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 때 캐리는 비로소 남편과 그녀를 맺어주는 것은 두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 하나는 공통된 종교를 전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두 명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유대에 지나지 않았다. 앤드류는 아이들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물론 특별히 아이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존재를 참으로 의식한 일도 없었다. 그의 생명은 오직 인간의 영혼과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결합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뿐이었다. 남자나 여자나 그에게는 무엇보다 영혼뿐이었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캐리에게는 감각이 실제에 있었으며, 인생이란 무엇보다도 피와 살이 전부라고 해도 좋았다. 하느님이라니, 도대체 하느님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느님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것이야말로 그녀에게 주어진 생애의 문제였다. 만약 앤드류를 전도의 사명에서 떼어놓는다면 부부 사이에는 무엇이 남는 것일까? 진실한 의미에서 두 사람을 메워주는 유대로 어떤 것이 남는 것일까? 만약 해리가 그런 짓을 한다면 앤드류는 그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남편이 스스로 택한 사명을 그가 도중에서 포기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캐리는 결혼이라는 것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교육을 받았다. 한번 남편과 생애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한 이상은 그 맹세를 지키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녀는 감정이 상하면 오히려 독립심이 강해지는 성격이었다. 당분간 그녀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급료의 반만 앤드류에게 받도록 했다. 그러고는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정크를 세뇌어 숫저우를 떠났다. 친구들의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캐리를 불안하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과 굳은 결의는 언제나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상하이에 닿자 쯔푸행 기선으로 갈아탔다. 쯔푸는 황해 북부에 만해 있는 항구 도시였다. 그보다도 여기서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해 둘 것은 출범하기 전날 캐리가 상하이의 한 고물상에서 타원형 테이블을 찾아낸 일이다. 얼핏 보기에도 화사하지만 한 군데도 어긋남이 없는 세공이 마음에 들어서 그녀는 허리가 굽은 완고한 늙은 주인을 구슬려 그 테이블을 싼값에 샀다. 그러고 보니 어처구니 없게 된 것은 앤드류였다. 앤드류에겐 어떤 테이블이거나 테이블이면 그만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으며 세간이라면 지겨울 만큼 많았다. 그는 가능하다면 목에 거는 동량자루 하나와 가벼운 지갑과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귀찮은 짐 따위는 하나도 없이 여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캐리로서는 이 아름다운 가구가 기쁨의 원천이었다. 지독한 뱃멀리에 시달리면서도 저 아래 선창에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답고 우아한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아름다운 곡선이나 매끄럽게 윤이 나는 나뭇결 따위를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솟았다.